네, 어제 이 공연을 끝으로 정명훈 예술 감독이 10년 동안 몸담았던 서울 시향의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눴고요. 앞에 있던 관객들도 기립박수로 거장을 배웅했습니다. 자, 박현정 전 시향 대표와의 갈등이 결국 정명훈 감독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그 진실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정명훈 감독은 어젯밤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고별 공연을 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정 감독은 단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뒤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Happy New Year, everybody. Thank you. 감사합니다. 전격 사퇴를 발표한 정 감독은 최근 서울시향 사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공연 30분 전, 시향 단원들은 연주복 차림으로 콘서트 홀 로비에 나와 관객들에게 호소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그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거듭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박전 대표는 정 감독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번 사태는 정 감독 측이 직원을 종용해 모함한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이 박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성희롱도 했다는 주장을 담은 호소문을 내면서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박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엔 정 감독 부인이 직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이번 사태는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